맛있는 배 고르는 방법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. 두 번째. 바로 껍질이 매끈한 걸 고르는 겁니다. 매끈한 거. 왜 껍질이 매끈한 게 좋은 거예요? 자, 네. 배를 먹었을 때요. 네. 유독 신맛이 느껴질 때가 있으시잖아요. 네. 네. 보통 껍질이 울퉁불퉁한 배들이 신맛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아. 자, 배 좌우 대칭이 맞고요. 네. 껍질이 이렇게 매끄럽고 예쁜 황갈색인 것이 수분량도 적당하고 달콤하고 네. 맛있습니다. 좀 얄팍해 보이네요. 와. 그럼 배는 즉 피부 미인이 좋다. 네. 아니, 피부가 진짜, 깨끗한 배. 네. 딱 봐도 너무 매끄러워 보이고 네.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제 또 배 고를 때 무조건 큰 거. 맞아, 맞아. 이왕 사는 거, 돈 주고 사는 거 큰 거 고르거든요. 맞나요? 큰 게 좋은 건가요? 네, 배는요. 성인 주먹 두 개를 합쳐놓은 크기죠. 바로 600에서 700g짜리. 네, 그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식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. 큰 게 좋은 거구나. 그래서 비싸구나.